엄마야. 움직이네. 얘 움직여. 이게 뭐야? 잠자루처럼 생겼는데 사마귀처럼 생기기도 했고. 오빠. 네. 지금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요? 근데 지금 집을 뺏기게 생겼어. 무슨 집? 집! 주인이 바뀌게 됐다고. 요지? 어! 알지? 집에 벌레가 우르르 온 거. 벌레한테 점령을 당했어 우리 집. 어떡해. 우리가 쫓겨날 판이야 지금. 밀어버려. 왜? 왜? 여러분, 저희가 주택에 이사 온 지 2년 되니까 실내에도 뭐 저 막 우리 막 영상 찍어놨잖아. 벌레 나올 때마다. 근데 그 찍어놓은 게 다는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뭔데? 아 이거 그거다. 노린재가 냄새나는 거. 이거 오빠 이거 풍뎅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오빠. 오빠 이거 잘못 건드리면 오빠한테 방귀 껴. 아 진짜 이런 거. 야 이건 뭐야? 벌레 들어온 거. 이거 진짜. 왜? 이거 얘는 뭐야? 저 뭐야? 아 벌레 아니래. 아 빨리 잡아 오빠. 이제 뭐야? 뭐야? 엄마야. 움직이네. 얘 움직여. 이게 뭐야? 잠자루처럼 생겼는데 사마귀처럼 생기기도 했고. 야 가까이서 이쪽에서 찍어봐. 지금 찍었어요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 난 가까이... 무서워서 못 찍겠어 오빠가 해봐. 뭐야? 밑에 이거. 어 움직여. 어디. 움직여. 죽은 거야? 살아있는 거야? 이런 것들도 맨날 달라붙어 있고. 아 짜증나. 거미가 있다 그랬는데. 어! 아! 뭐야 이제 거미까지. 오빠 여기 또 벌레. 집에 벌레 풀었어? 어, 저 내 키우는. 왜 이렇게 많이 키워? 벌레 또. 아, 잡아, 빨리. 달인아! 뭘 달인이야! 달인아! 지금 그 외에도 막 돈벌레랑 바퀴벌레 같이, 바퀴벌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애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다른 집들도 그 정도는 나오지? 아니야! 우리 전에 여기 주택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서 나왔어? 생각해봐. 안 나왔지? 아 아무튼 이게 뭐래? 이게 잔디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요 앞에가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많으니까 이런 벌레들이 엄청 많이 집에 유입이 되고 막. 오빠 끝나놨어? 마당에? 그런 거 좋아하잖아 벌레들이.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아무튼 그래서 네. 약을 샀거든요. 아 샀어요 약? 네. 우리 집 뺏기면 안 되잖아. 이거요, 이거. 이게 모든 벌레를 다 없애준대. 얘네 확실해? 얘를 여기 거기 밑에 여기 어디 뿌리라고 나왔거든. 아무튼 뿌려놓으면 예. 그 구멍으로 막 들어오는 그 구멍에 벌레들이 죽고 있다. 그럼 그때 밀자. 그래. 걔네 그때 밀자. 근데 난 못하고 오빠가. 일단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약을 거야? 뿌리고. 그때 상황 봐서 제가 밀든가 할게요. 진짜 약속했어. 여러분 증인이에요. 자기가 한다 그랬어 분명히. 난 분명히 이렇게 한다 얘기했어요. 그랬어? 그때 상황 봐서 아니야. 내가 밀든가 할게. 해충이 주로 침입하는 길목이 문틈이고 창문틈 그리고 아 이거 배수구 한 분고. 오빠 배수구 맨날 열었지? 왜 열어놔? 너 샤워할 적에 머리카락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맡길까봐. 아, 그거는 다시 하면 되지. 닫았다 다시 열면 되지. 이거 일로 다 들어왔는데 오빠 때문에. 자주 숨어있는데. 어머 세탁기지. 어둡고 좁은 틈데. 다 뿌려 가자.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냥 뿌려넣기만 하면 돼요. 야 왜? 냄새 맡아봐. 냄새. 나 죽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아주는 거? 닫는 거지. 얘네가 이제 못 들어오는 거야 이 냄새를 맡고. 아니면 들어왔던 애들 다 죽어 이렇게. 진짜? 확실하지? 그럼 또 어디? 야 냄새 심하지? 역시 이게 해충 그런 거기 때문에 환기 꼭 시키세요. 하자. 환기 시키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많이 나왔거든? 예? 여기서 가끔 나와. 뒤에가 어둡고 침침하잖아. 예. 알아? 어우 이렇게 야 왜? 이거 이러다 집 썩는 거 아니냐? 원래한테 뺏기는 거 보다가. 자 화장실 하수구도 좀 해줘. 여기? 아 여기는 이거 해놔서 안 올 것 같은데. 네? 들어와요? 그래도 아래 그 뿌려요. 오케이. 아니 그렇게 했어? 했어. 어 좋았어. 저는요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런 거 요 샤시에 이거 물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를 그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사서 저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나도 도와줄게!
지금 보면 벌레가 1층에서 제일 많이 출몰해요. 얘네가 아무래도 1층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거기가 제일 들어오기가 편해서 여기가. 그래서 1층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오케이. 아, 여기 멀티룸 썬크는 아주 요주 인물이죠. 여기가 어둡고 습하고 막 이러니까 엄청 현관까지 여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여기 잔디가 바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저쪽 너머에 농장이 또 있어서 아주 그냥 징글징글합니다. 지금 여기 봐, 문 여니까 이런 개미들 있죠? 개미 이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어디 갔어 얘네들? 무조건 보여. 자, 이제 납품 처리 다 했으니까 봅시다, 며칠 후에. 좋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좋은 기대는 뭐야? 잘 뿌렸냐 이거예요. 당신이 잘 안 뿌렸으면은. 좋은 기대. 오빠 아직 귀엽다고. 당신이 잘 못 뿌렸으면 못하는 거고. 오빠의 그 이런 뭐지? 어설픈 그런 발음과 단어 선택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고마워. 좋아해. 얘들아, 지금 엄마가 되게 속상한 상태야. 왜? 바퀴벌레 그거 잡으려고 약 이렇게 뿌렸거든. 바퀴벌레가 안 나와. 그래서 엄마 위로도 해줄 겸 바퀴벌레 물칼을 한번 하자. 바퀴벌레 있어? 어. 아, 어디? 어, 저기 아래에. 거기 와봐. 놀이방에 있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요걸로 해가지고 달인이가 잡았다고 해가지고 어? 바퀴벌레 물칼을 하자고. 알았지? 바퀴벌레를 낚싯줄이거든? 이걸로 좀 묶어봐. 한 마리? 한 마리만 달인이. 그거를 여기다 그렇게 하고선 엄마가 오면은 바퀴벌레 잡았다고 하고 그럼 엄마는 저쪽에 있겠지. 어? 그러면은 개를 열어. 그러면 엄마가 보고서 몰래 카메라인지 알 거야. 그러면은 나린이는 저쪽에 있다가 줄을 이렇게 살짝 땡겨. 또. 오, 그렇지. 그러면은 진짜 산지 알아. 아, 지금 이게 나린이가 줄을 잡고 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 지금. 줄 어디 있어? 야, 너는 여기에서 이거 잡고 있어. 갔다 올게. 토끼! 어, 깜짝아. 토끼! 어, 깜짝아. 야, 왜? 너 그거 약 뿌린 거 있잖아. 어. 야, 벌레 났어? 바퀴벌레 잡힌 거 같아. 다리가 잡았대. 빨리 와봐, 빨리. 나와서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잡았대. 걔가 애가 흐물흐물한가 봐. 애가 잘 못 돌아다니나 봐. 아, 그러면 살아있다는 얘기잖아. 중독이 됐는지 몰라. 반 죽은.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야, 여기 있어. 달인아, 달인이가 잡았어 바퀴벌레. 어? 그만한데? 어? 아, 진짜. 뭐? 거짓말. 아, 진짜요? 아, 몰라. 그만해. 한번 열어볼까? 아, 잠깐만. 왜? 아, 엄마. 엄마 준비 중. 왜? 바퀴벌레 너 약 뿌려가지고 된 거야 지금. 한번 열어봐. 내가 왜? 아니, 다리가 열어봐, 보여줘야지. 봐봐요. 예? 네? 와, 와, 깜짝! 왜요? 없자잖아. 뭐요?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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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벌레 살아있잖아! 야! 어? 왜 안 보여? 낚싯줄. 이거 낚싯줄. 아직도 안 버렸어? 아니, 싫어. 아! 야, 너 그거 약 뿌리고 그랬는데 너 바퀴벌레 안 나와서 서운해했잖아. 그래서 너 위로해주려고 지금 해준 거. 내가 안 나와서 서운했어? 어, 서운했어. 그거 좀 나와야지. 영상 찍고. 왜 안 나와? 하지 마. 아. 이거 언제 안 버렸어? 우리 옛날부터 있던 건데? 안 버렸어요. 하지 마, 나 진짜. 지금 오늘 쓰려고 여태까지 안 버리고. 가짜여도 싫어. 지금 우리 네. 약한 지 네. 3-4일 됐잖아. 네. 왜 한 마리도 안 나와? 몰라. 바퀴벌레가 없나? 뿌린 거 알았나? 아니지, 오빠 그거 털 이거 막 많아. 아, 내가 이거 했거든. 어디 이거 사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때문에 내가 했거든. 지금 여기 보이냐? 제가 이거. 어디? 아! 그거 이런 거 이거 내가 해가지고 다 붙여놨거든. 못 들어온 거라고. 이 구멍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거를 너무 꼼꼼하게 잘 붙였나봐. 못 들어온 건 그렇다 치고. 안에 있던 벌레들이 없었던가 그러면? 몰라. 아무튼 내가 너무 꼼꼼하게 붙였어. 좀 덜 꼼꼼하게 붙였어야지. 토깽씨가 벌레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바퀴벌레 아무튼 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 이제 네. 이사 안 가도 돼요. 아, 그럼 벌레한테 집 안 뺏겼어. 우리... 다음에 또 그 장난 칠 거야? 어이, 재밌어요. 다음에 또 한 번 해야지.